우와, 영웅시대 대. 안녕하세요, 해뻔입니다. 네. 오늘 쭉 거리를 나서 보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오늘 정말 춥다고 그러더니 정말 추워졌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오늘도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네. 좀 깜깜하죠? 네. 그래도 거리는 무척 환하죠. 네. 오늘도 우리 히어로 소식집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히어로, 아이엠 히어로 35만 명 여러분 돌파한 거 축하했죠? 빵, 빠라밤. 많은 사람들이 막 뛰고 걷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막 운동하고 있네요. 우리 히어로. 정말 우리 영웅 시대가 우리 힘영웅 너무너무 사랑했어. 정말 영화가 흥행되고 정말 BTS도 너무 그러한 너무 그러한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리 영웅 시대 최고입니다. 힘영웅, 응? 힘영웅 사랑, 우리 영웅 시대 사랑. 우리는 하나죠. 최고예요. 네. 오늘 이상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공항에서 출입을 하는데, 뭐, 어떤 배우는 후리로 그냥, 들어가고 출입하는 문이 다르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히어로, 우리 임영웅은 그런 공문이 안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소속사들은, 좀큰 대소속사들은 공문이 다 갖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물고기에는 소속사가 우리 히어로밖에 없으니까 안 왔답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또 뉴스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배우보다 우리 히어로가 못한 게뭐 있냐? 비교가 되나요, 사실은? 여러분, 그 배우 이름 대보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 히어로 임영웅 이름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분이 괜히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 최고의 아티스트가 바로 우리 히어로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혹시 대단하죠? 너무너무 많아요. 우와, 완전 파라물결이야. 진짜, 아. 대단해요, 우리 영웅시대. 짠, 짠, 짠. 시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나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식 듣고, 어머, 어떤 그 글을 쭉 보다가 여기저기서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 마음이 진짜 나빴어요.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하고 똑같죠? 영웅 사랑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 히어로는 뭐, 그걸 떠났어도, 베테랑이잖아요. 우리 히어로는 또 외국 갔다 올때 보면 혼자서 세상에 막 남이 못 알아본 게 모자 꾹 눌러 쓰고 배낭 메고 막 안경 쓰고 이러고 오잖아요. 하지만 귀한 몸그 정말 평생 노래로 많은 사람들 위로 주고 행복한 언제나 우리 영웅이 네 경호를 잘 써야 돼요. 정말 좀 귀한 티끝 하나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네. 와, 지금 여기는 쭉 거리예요. 저는 한참 뛰다가 걷다가 잠시 쉬어서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 히어로 정말 뉴스가 많죠? 네. 이제 오늘부터는 TV에서 I am Hero the Stadium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보지만 여러분들 그 채널을 다 찾으셔서 저는 커뮤니티에다가 며칠 전에 제가 올려놨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고 터치해서 그 밑에까지 쫙 읽어보시면 거기에 전부 인포메이션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채널 찾으셔서 영화 못 보러 가신 분들 집에서 우리 히어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네,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감동이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반갑고 눈물나고 감동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 봤지만 여러분들 꼭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채널에서 꼭 보셔서 우리 히어로와 감동의 시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히어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굿밤 건행, 건행이에요.